빈병을 모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노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요즘엔 빈병을 받는 데가 많지 않고 그나마 개수 제한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한 할머니의 하루를 조미애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다니며 쓰레기 더미에서 빈병을 찾습니다. 아픈 다리로 4시간 동안 발품을 팔아 주운 빈병은 80개 남짓. 하지만 힘들게 모은 빈병을 파는 일은 더 힘듭니다. 가진 핑계를 대며 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이 태반입니다. 받은 건 안 받고 여기 사는 것만요? 저희가 할인 매장이기 때문에 할인비도 찍게 주는 건 맞아요. 그거는 개인마트 맞아요. 병을 분류하고 보관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데 제조사에 넘겨도 수수료가 적기 때문. 30분을 더 걸어 이번엔 대형마트에 도착했지만 30병만 받고 나머지는 돌려보냅니다.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소매점 항의가 빗발치자 환경부는 올해부터 1인당 하루에 팔 수 있는 빈병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6시간을 돌아다녀 2,700원을 손에 쥐었고 남은 병 20개는 도로 창고에 쌓아뒀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받는 개수가 줄며 창고에는 빈병이 계속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칼로리 이거 막으려니까 끊으려고 할 게 없잖아요. 나이 70이면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밖에. 버려진 빈병을 수거해 생계를 유지하는 소외계층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